자, 그 다음에 46번. 제독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독성가스 제독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은, 제독제라고 하면, 그렇죠. 제독제. 독성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소스케, 탄산, 소다 수용액, 물, 뭡니까? 염소를 타고 가서, 들어보셨죠? 그죠? 염소를 타고 가서. 그 다음에, 아가탄물, 그죠? 아가탄물. 염가탄소, 그 다음에 아가탄물, 그 다음에 시가, 그 다음에 황가탄, 그 다음에 암산염불. 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자, 염소가스의 제독제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소스케, 자, 그 다음에 아황산 가스의 제독제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물,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의 제독제, 가성소다 수용액, 그 다음에 황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가성소다 수용액, 탄산소다 수용액, 암모니아라든지 산화에틸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염소의 제독제는 우리가 물을 사용을 한다, 그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암모니아 수용액,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제독제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쉽죠? 그렇죠? 우리가 별표 5개짜리에 해당이 되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충전 방지 조치는 저장된 그 내용 점몇 프로? 90%가 됩니다. 그죠? 90% 이상일 때 과충전 방지 장치로서 작동을 해 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8번. 과학가스 위험매 없는 용기. 자, 이것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CPS의 비율. 계목 용기를 다른 말로 용접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아래쪽에는 무계목 용기, 그죠? 무계목 용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험매 있는 용기, 그렇죠? 위험매 있는 용기, 용접 용기니까 연결해놓은 부분이 있다. 위험매 있는 용기. 이거는 다른 말로 위험매 뭐다 말입니까? 위험매 없는 용기. 연결한 부분이 없다. 없는 용기. 자, 이거는 0.33, 0.55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0.04, 0.05 이거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P하고 S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위험매 없는 용기, 무계목 용기에서 탄소 함유량은 0.55%가 답이 되는 것이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전체로 한 덩어리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가 됩니다. 배관이 얼었을 때 열스프를 사용을 한다.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한다. 석유 버너 불로 녹인다. 40도씨 이하의 물로 녹인다. 석유 버너를 사용해요. 버너로 불을 배관을 가열시켜서 녹이 이 방법이 잘못된 말입니다. 맞죠? 3번이 잘못된 것이다. 상식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과학가스 일반 제조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산소 초저온 저장탱크에는 환형 유리관 액면계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환형 유리관 액면계. 환형이라고 하면 고리를 가리킵니다. 고리를 가리킵니다. 유리가 고리로 이렇게 고리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환형 유리관 액면계. 중간 쪽에는 객벽을 지어놓고, 그죠? 이렇게 이것을 우리가 회전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액면을, 개척을 할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설치할 수가 없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환형 유리관 액면계를 설치할 수 없는 것은 수액기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응축기 밑에 아랫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수액기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수액기에는 환형 유리관 액면계 외의 것을 사용을 해야 된다.
고압가스 설비에 장치하는 압력계는 상용 압력의 1.1배가 아니라 1.5배 이상, 1.5배 이상. 공기보다 가벼운 가연성 가스, 가스 설비는 한 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자연 환기 시설을 설치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방향, 그죠? 한 방향이 아니라 두 방향 이상의 개구부 또는 자연 환기가 아니라 강제 환기가 됩니다. 강제 환기.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강제 환기. 그 다음 저장 능력이 10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요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100톤 이상인 경우에는 방류뚝을 설치해 주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가스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은 가스 안전 관리법의 별표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별표. 가스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 이 시행규칙란에 별표가 따로 모아져 있죠. 그것이 전부 다 우리가 가스 안전 관리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문제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